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국민 건강에 보증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이 법의 목적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자,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건강에 보증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수단으로서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가 나오죠. 그래서 위해를 방지한다. 자, 또한 가지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자, 또한 가지는 우리 국민에게, 즉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단들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건강 보증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19년도 시험에서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인데 양적 향상이다. 이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목적 사항에는 우리 식품에 관련된 우리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자,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위생법의 목적은 안 나오죠. 이는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식품위생법 목적에는 식품의 기준, 규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또는 우리 1조 목적에는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이다. 즉, 질을 향상한다. 자, 이 표현도 안 나와 있죠. 우리는 학교 급식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 목적사항에는 이러한 내용은 들어가지 아니한다. 목적사항 하나 체킹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조 용어정의입니다. 자, 용어정의 쪽은 일단 우리 한 문제는 보통 출제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용어죠. 자, 식품 개념입니다. 이 식품 개념은 우리 22년 시험에서도 한번 출제됐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일단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 포인트는 하나 식품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합니다. 자, 틀리게 나오면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포함하여 이렇게 넣으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약을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아마도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식품이 뭔가 가미한 그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 개념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입니다. 자, 감미. 자, 맛을 좀 내는 거죠. 착색, 뭐 색깔을 좀더 뭔가 주는 것이고요. 자, 표백 처리한다, 이런 것들 또는 산화 방지입니다. 자, 네 가지 목적이 나오네요.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입니다. 자, 그걸 목적으로, 자,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게 식품 첨가물 개념입니다. 자, 또한 가지. 식품 첨가물 개념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또이 부분 보셔야 돼요. 자,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서, 자, 간접적입니다. 자,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이죠. 자,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 자, 이 부분은 식품 첨가물에 자,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에 사용돼 가지고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제외한다. 이러면 이건 또 틀린 점이 되겠죠. 포함하여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식품 첨가물 개념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식품 첨가물 사용하는 목적이죠. 자, 목적은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네 가지 목적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는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 가지고 식품으로 간접적이지만 옮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식품 첨가물 개념에